자, 등장합니다. 자, 우리 19기 영숙 씨가 등장을 할 때 우리 21기 영숙 씨가 깜짝 놀라겠죠. 표정, 표정, 표정. 아, 뭐 아, 오신다, 오신다. 오! 와! 아, 뭐 아, 오신다, 오신다. 오! 와! 오, 왔다. 대박. 오, 대박, 대박. 누구예요? 아는 분이요? 19기 영숙 님. 아, 19기 영숙 님. 와! 아, 아 놀라서. 아직 탈출 못했어요. 어, 왜요? 아니, 이분 바쁘시잖아요. 아, 선생님입니다. 그치, 그치. 너가 모쏠이어서 이게 반응들도 있고 그 소개팅도 많이 해주시고 네,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주셨어요. 자, 등장합니다. 자, 우리 19기 영숙 씨가 등장을 할 때 우리 21기 영숙 씨가 깜짝 놀라겠죠? 표정, 표정, 표정. 어머. 마지막. 안녕하세요. 제가 마지막이에요? 네.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19기 영상. 최근에 안녕하세요. 본 방송이니까 이제 눈에 엄청. 네. 아, 난 심리학 책 이런 데서 봤어. 여자 마음에 들면 입을 못 담은 대. 나오셨네. 자, 못 담을잖아요 지금. 전혀 머릿속에 없던 사람이 나오는데. 나는 아예 모르겠어.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. 두 번째 나오면 어찌됐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진짜 뭔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관심 받는 게 별로 싫거든요. 막 누가 나 알아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로 마음 먹은 건 또 좋은 인연이 있을 내가 거야. 원하는 이상을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이상을 찾는 방법 중에 이것만한 게 지금 내 상황에서 있어서 아, 맞아요, 이런 생각을 맞아요. 제일 많이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을 텐데 이런 데 나와가지고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해보자 뭐 해보자 다른 아,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제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네.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. 무리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경험해보는 게 낫다.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오. 오. 아, 이럴 줄 몰랐는데 화면보다 훨씬 이렇게 더 좀 말라 보이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아~ 것 같아요. 첫인사. 이쁘시네요. 아, 아~ 잘됐다. 네, 네, 네 이쁘시네요. 정수 씨 잘해봐 이번에. 맞아. 정수 진짜 잘해봐. 1기부터 21기까지. 125분의 여성 출연자분 중 유일하게 딱 한 명! 19기 영숙만을 이 사람은 지목을 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딱 만나?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 이제 연예인 이상형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나오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.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. 자 잘해봐. 그러네. 아 근데 이제 어이.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그거 누구 나오면 좋겠다 했어요? 심지록수? 심지록수? 아 20개 순자님? 아 20개 순자님? 아 전 저기 중 있어가지고 오? 진짜? 오? 오 있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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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 여기 있어요? 어 있어 얘기를 못하겠네. 오 씨 대박. 와 깜짝 놀랐네. 일단 우리 남성분들이 활발하신 것 같아요. 아 진짜 뭐 21기 영숙 씨랑 19기 영숙 씨가 정말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. 결혼으로 꼴이 난다면 그것도 정말 경사 중에 경사죠. 예, 어쨌건 우리 태안을 찾아주신 우리 출연자분들 예. 이제 시작입니다. 뜨겁게 사랑하십시오. 매일 새로운 ENA.